방통위, 개인정보 보유, 통신 영업점 등 16곳 과태료 1억 8천만 원 방송 콘텐츠 역량 평가의 PP 방송 프로그램 장르 특성 반영 서울 는 연합뉴스 최. 현석 기자 는 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을 운영하는 하늘이 쇼핑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약 3억 원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가 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한 하늘이 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 8,3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위결했다. 방통위는 하늘이 쇼핑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 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위결했다. 하늘이 쇼핑은 4월 10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일부 유출이 위, 심지는 정황을 인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개 통신영 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7,9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동통신 판매점 투비소프트 079970 관계자는 회의에 출석해 이통사 본사나 대리점과 달리 전산 데이터가 없는 판매점이 민원에 따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보관하는 관행이 있다며 대책과 교육 시행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민 원처리와 관련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2018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 결과에 따라 현 대백화점 069960 쌍용자동차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이나 보도채널과 달리 일반 등록 대상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PP를 위한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이날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PP위 방송 프로그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3개 공급 분야로 구분해 평가 결과를 산출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제작비 증가분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 항목과 세부 기준도 개선했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에 반영되며 내년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제작 역량 우수상, 수여 등에 활용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중 미디어랩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 지원 대상 사업자별 결, 합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직전 회계연도 5년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개정안도 보고했다. 방통위 방송시장 경쟁 상황 평가위원장인 김석진 상임위원은 교양, 학습 등 인기 없는 소재에서도 우수 채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장르에 따라 공급분 야를 3분야로 나눴다. 며 중소업체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제작 의욕을 고취하도록 세부 평가 항목을 14개로 늘리고 배점도 조정했다. 고 말했다. 100만 명 가입 다이소몰도 해킹 뒷북 대처 논란 CG 연합뉴스 TV 제공 2018년 9월 4일 18시 31분 송구.